네. 자네도 기상, 아, 당신도 귀족이에요. 저는 기사입니다. 근데 카서스가 있습니다.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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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족 어쩌라고요? 저 기사도 있어요. 베인이 버프를 먹어도 밸류가 너무 낮아서 저걸 써야 되나 이런 느낌? 베인은? 에마시아의 영군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. 거의 두 마리 먹고 싶긴 한데 굳이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이. 먹자. 뭐요? 야법에서 연성콤이 빨까 그냥? 오. 와! 잠깐만, 잠깐만, 이게 뭐야? 이게 뭐예요? 흐얏. 귀족에다가 뭐 서버를 하나 섞어볼까? 귀족의 악마를 간다든지. 앞에서 귀족이 잘 버텨줄 거니까. 아니면 귀족 기사? 살짝 귀족 기사 각인디. 말하자마자 필요없는 것만 다 나오네. 하필 가렌한테 들어갔다고 저게? 회전 해오리. 사실 지금 제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이 상황에서 육기족에다가 육기사를 안 띄우고 악마 둘이를 그냥 띄워가지고 대캡을 브랜드 놈한테 대캡을 그냥 다 줘버릴까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다 필요 없고 그냥 고기 방패 6명 딱 세워놓고 브랜드가 계속 불만 던져. 아, 지팡이 하나만 더 먹고 백캡 두 개의 효진 준다. 오 노. 못 죽일 것 같은데? 연승이 끊겼군. 가렌? 아 맞아, 나 가렌 이성 아니지? 그냥 가자. 이게 낫겠다 그럼. 어이. 야, 보통 귀족 기사 뭐 이렇게 많이 갔는데 귀족에다가 딜을 뭘 박느냐라는 건데 제 생각에 현재는 악마가 이 악마일 때 시너지가 두 마리만 들어가도 될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쓸만하지 않을까. 하지만 브랜드가 나오지 않는다면? 에이 설마. 현 메타에서는 에? 악마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? 아! 아파! 한 번 더 질까? 랩업 할까? 한 번 더 질까? 랩업 할까? 한 번 더 집시다! 랩업 해가지고 이자 좀 덜 받아먹는 것보다 피 여유 있을 때 두 번 정도는 맞아도 돼? 한 번만 돌려볼까? 필요한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. 그럴 리가 없죠? 여기에 브랜드면 일 들고는 가자. 이거 귀족 완성 안 될 수 있거든요. 케일 안 나올 거 대비를 좀 합시다. 어우 살았다. 한 번만 돌리면 이 바깥은 나은 거다.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. 만 하나 주십시오. 질 생각으로 왔는데 이겼네. 스탑. 레드 하나는 들자. 자 칠레까지 막은 다음에 도망은 얘가 잘 다니면서 톡톡톡 때리니까 얘를 주고 국궁은 어떻게 쓸지 좀 고민을 하고 이자 1원 정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나? 있다. 이승이 아예 안 되네. 돈 40만. 으악! 일성 베이가라 답답하시겠구만. 얘만 팔자. 왜 나오는데?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. 네, 이렇게 넣자. 단단한 애들 위주로 일단. 이자 챙겨갑시다. 지금 어떻게든 만들어 놓은 이자판이라 이 이자판을 좀 끌고 가야 돼. 생각보다 이게 좋은 게 이성이 일단은 많이 떴거든요. 뭐? 뭐요? 삼성 택도 없습니다. 유혹 당하지 마. 유혹 당하면은 바보야. 에?
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먹어야 될 거는 오염포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아니면 여눈. 잠깐만. 아 몰라 그래. 아 몰라 나. 아 나 막 간다. 말리지 마라. 아 근데 얘는 효진 주는 게 맞거든요. 일단 이거. 만화는 마법사 신에게 안 맞춰도 두고. 이게 일성 데미지야. 일성의 마법사도 안 뜬 놈 데미지야 이게. 야 뭘 갈지는 일단 고민은 좀 합시다 계속. 근데 브랜드가 진짜 만화가 잘 쳐가지고 쓰고는 싶거든요. 다만 안 나온다면 내가 어쩔 수는 없지. 안 주면 내가 어쩔 수는 없어요. 귀족 기사 가서스 가서스 하나의 모든 걸 건다. 일성 데미지 꽝. 이성 되면 이들 다 뒤졌습니다.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얘들은 안 쓰지 않을까. 와 잠깐만 여기 들어가면 6기족 4기사 가수스네? 되네? 그냥? 하지만 나왔다 이 생각에 이게 더 세지 않을까. 어 잠깐만 마법사가 하나 없네. 자 일성 카서스 갑니다. 아! 젠장 못 갔다. 들어갔겠지? 오케이. 배치. 아 아무 생각 없는 배치. 생각 따위는 1도 하지 않은 이 배치. 하지만 쾅. 쾅. You die. 아 속이다 시원하네 그냥. 놀라운 건 내 주력 딜러들은 다 일성이라는 거. 그냥 확실히 이게 요새 메타에서 고기 방패를 누구를 세우느냐, 기사, 귀족, 뭐 싸움꾼 중에 뭘로 세우느냐인데 저는 이제 일단 귀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귀족 생각을 하... 응? 아... 아... 예! 다 나왔다! 잠깐만 나 궁금하다. 이러면 두 배로 차나? 하나로 빼야 되나 이거? 잠깐만 이렇게 해야 돼야 완성이 되나? 일단 브랜드 원 딜로 일단 한번 가봅시다. 어 일단 던져봐. 생각보다 만화가 잘 안 차는구만. 아 돌아와! 근데 죽진 않는구만. 나름 이 친구 대캡 들고 있는데 안 돼. 이거 맞네! 6기족 4기사를 띄운 다음에 딜러 하나만 박아 그냥 하나만 이런 애들 하나만 박으면 답이 없는데 이거? 그러면은 사실 이런 방법도 있죠. 브랜드가 사실 딜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. 어떻게 보면 또 악마를 지금 못 띄웠잖아요. 얘를 이렇게 주면 아! 깜빡했다. 야 살아. 최대한 살아봐 마. 마 살아봐. 쾅. 그러니까 6기족은 6기족인데 4기사에다가 그냥 무난하게 딜러 하나에다 다 몰았잖아요 지금 하나에다가. 봐봐 카서스가 딜 다 하고 나머지도 오래오래 살아서 행복하게 삼. 니가 아까 막 좀 왔다갔다 해가지고 힘들었는데. 그리고 이건 분산 배치 얼마든지 가능한지 쌉 가능이지 분산 배치. 혹시 그랩은 베인이 대신 당해라. 자 볼까요? 네 자네도 기상 아 당신도 귀족이에요. 저는 기사입니다. 근데 카서스가 있습니다. 귀족 어쩌라고요? 저 기사도 있어요. 자 이분들한테 이제 뿅가 죽는 맛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좀 돌려봐야겠구만. 자 간다. 선생님 저희는 백빌딩 파크를 보고 싶은 거지. 잠깐 찍은 게 아니에요. 우왕 또 나왔다. 진정한 기도 메타다. 그러니까 딜은 가서스 하나밖에 없는데 단점이 아니야. 어 이러면 제가 조금 아플 때 어?
니가 조금 더 오라 하겠는데? 어! 아 변신을 했어 왜! 왜 변신하셨어요? 아! 젠장! 젠장! 으아악! 우리 편은 안 죽는다! 솔직히 방해 받을 만큼 다 받았음. 모든 방해를 다 받았으나 그래도 버팀 좀비. 안 나오지 레오나? 오케이. 레오나. 레오나야. 따란. 형컵. 그걸 아십시오 휴먼. 아 진짜! 그만 방해해라! 꽝! 이 형 진짜 운영자랑 짜고 튜브각 찍고 있는 거지. 꽝! 꽝! 흡혈해? 해봐! 한 번 더 해봐! 당신의 흡혈!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웬 좀비야. 야 좀비 때려잡어. 어? 우승이네? 기족기사를 쓰는 올바른 방법.